추운 겨울 새벽임에도 새 출발을 위한 다짐, 저마다의 소망을 빌고자 매년 1월 1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에서 장엄한 일출의 풍광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부산의 해맞이 명소들을 안수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처음으로 새해를 밝히는 붉은 태양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수평선 너머로 넘실거리며 솟구쳐 오르는 붉은 태양.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부산의 해돋이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합니다. 부산의 가장 큰 해맞이 행사인 2017 부산 해맞이 축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헬기의 축하 비행과 함께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소망풍선을 날리고 바다 수영을 하며 첫 해를 보는 감동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위에서도 새해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 상판은 새벽 6시부터 오전 8시 반까지 걸어다닐 수 있도록 개방되며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모래사장에서 광안대교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도 진풍경이지만 다리 위, 즉 바다 위에서 새해 첫 해를 구경하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입니다. 바다 위에서 일출을 보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영만, 태종대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나가 선상에서 첫 해를 맞이하는 것도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송정,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과 영도 하리방파제 등도 매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금정산 북문, 아미산 봉수대,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등에서도 일출을 보며 해맞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첫날을 밝히는 해는 오전 7시 32분경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